네, 자, 이 3차라운드 상대 전적을 보면 잔차파크가 15-5, 15-10. 4라운드는 그야말로 박빙이었는데 짜릿한 승리를 맛봤었던 잔차파크입니다. 제가 심판은 맞았다고 지금 선수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트는 안 맞은 것 같은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했고요. 안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확인을 한다고. 근데 이제 뭐 심판 입장에서는 그쵸, 확인을 하고 네. 넘어가는 게 좋죠. 지금 본인의 눈에 이제 맞은 것처럼 보였으면 네. 확인하고 가야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카메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흔들렸나요? 이게 점이 찍혀 있으니까 지금 안 맞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안 맞았습니다. 네, 좀 빠르게 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네네. 아, 이거는 심판이 본인이 미심쩍은데 선수 들어간다고 그냥 안 맞은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한 겁니다. 아, 지금 차파크 선수를 3세트에 기용을 한 건 지금 하이온 리조트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3세트에 지금 넣은 거거든요. 네. 자, 득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맞습니다. 근거한 네. 선수 배치예요. 그게 정말 잘하는 좀 라인업의 라인업을 짜는 거죠. 네. 네. 정말 잘하는 팀에게는 계속 잘하게 됩니다. 옆 돌리기. 이목 접고 위치가 좋죠? 아닌가요? 지금 괜찮아 보이죠? 저 정도면. 테스 네. 선수가 좀 득점이 됐을 때 뭔가 좀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네. 좀 불안해 보였어요, 지금. 제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원백 넣어치기 역회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치는데요. 자, 회전이 역회전이기 때문에 네, 반대쪽으로 좀 가는 게 맞죠. 약간 조금 두꺼웠네요. 자, 이게 네, 대전을 좀 짧은 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힘볼에 잘 걸려주면. 오, 아, 좋네요. 강차 3호시켓입니다. 잔차파크. 아, 기분 좋은 득점이네요. 2-1로 앞서가는 잔차파크. 아,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 정확하게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강민구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다음 세트 네. 출전을 합니다. 이 중국 이밀의 조합을 상대하는데요. 아, 공이 많이 붙어 있는데. 자, 리버스로. 오! 짧아요. 네. 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충돌도 일어날 뻔했고 네. 짧았습니다. 옆 돌리기. 네, 뒤로 뒤로. 오. 네.
지금 약간은 좀 밀어놨기 때문에 뒤도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 비베이 테레이블이 싸나운 게 아니었어요. 온순하네, 오늘. 자, 차파크. 자, 예리하게. 아, 두께가 너무 얇은 두께로 안 맞네요. 네. 아, 그래도 차파크 선수가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기울기에서 요 두께로 막 사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짧게 빠지기가 쉽지 않았던 배치인데. 네. 자, 오른쪽 어깨를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파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체네트. 아, 두꺼운 두께로 키스 타이밍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설마 이게. 네. 네. 2대2 동점. 아,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아, 정말 잘 뺐네요. 파란 공 뒤돌려치기 대전. 아, 확실히 보냄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체네트 선수. 네. 자, 지금 약간은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아, 지금 옆 돌려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일족과 좀 붙어있기 때문에 네.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두꺼워도 좀 길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 아, 지금 노란 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비껴치기를 좀 좁게, 각을 좁혀서 지금 직접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아, 네. 어, 지금 돌리기만 눈에 들어왔었는데 네. 이 선택지가 또 있었군요. 자, 회전을 빼놓은 상태에서 안쪽에서 출발을 하죠, 내공이.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짧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옆돌리기 하나 가지고 저기서 막 머리를 쥐어짜내다가 잘못하면 시간 갈 수 있겠는데. 그렇죠. 시간이 또 다 갈 수 있죠. 어, 지금 굉장히 진짜 나이도 있는 자세입니다. 얇게. 지금 저게 자세가 저렇게. 와, 지금 얇은 두께를 지금 해냈어요. 네, 체네트. 지금 왼손으로 일단 시도를 했고요. 지금 자세도 좋지 않았고. 아, 지금 몇 가지의 지금 힘든 자세를. 거의 뭐 연체동물처럼 몸을 비비 꼬아서. 네. 지금, 어우. 약간 좀 사막이 약간 당랑권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약간 당랑권. 네. 네. 사막이 같은 느낌도 있었고 진짜 문어 낙지 저리가라 할 정도의 유연함을 보여줬던 리피 체네트. 네. 저 안 하던 동작을 저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뭐 다 모고 막 맞아요. 그러지 않아요? 담도 오고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네. 당구 선수들이 이제 비시즌에 참 유연성 또 웨이트 이런 것들을 해야 또 팀 리그 또 정규 투어를 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웨이트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게 체력이 빠지면 집중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웨이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밀려주나요? 단으로 네, 좋습니다. 6대2로 앞서는 루체네트가 어려운 득점들을 이어가면서 네, 자유론을 만들어냈어요. 쉬운 공 득점이 없었네요, 지금. 네. 네, 어렵게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돌려치기 대전. 네, 지금 파란공 오른쪽으로 피해서 갈 겁니다. 아, 이것도 좀 기네요. 넘어갔어. 그래도 충분히 어깨를 풀면서 네. 컨디션을 끌어올린 루이피 체네트입니다. 자, 좀 짧아질 법도 싶은데 아, 짧아지지가 않네요. 또 드리블이 6 쿠션으로 공략을 해봤는데 루이피 체네트에게 또 유독 강한 면모를 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 잔차파크 네. 쓰리뱅크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 네. 어려 보이지만 각도 형성하니까 괜찮아요 지금. 아, 아 짧으네요. 조금 짧네. 사랑 화이팅! 네. 항상 쓰리뱅크를 시도할 때는 코너 부근에 칠 때 뭔가 조금 조심스럽게 좀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런 좀 짧아지는 좀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일목적으로 네, 깨치기. 네, 좋아요. 네,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깨치기로 깔끔하게 득점. 다음 배치는 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일목적구가 조금만 편하게 서줬으면 또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앞돌려치기를 끌어서 갈 거예요. 네. 길게 끌어서 네, 앞돌리기 형태로 공략했습니다. 아 정말 키스 타이밍도 굉장히 많았던 배치인데 네. 정말 키스가 없는 것처럼 프리를 했어요. 자 보통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거든요. 네. 아 얇은 두께로 좀 키스를 빼내야 빠지네요. 네. 네. 지금 노란 볼을 네,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해서 네,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파란 볼을 또 이번엔 뒤돌려치기. 네, 괜찮습니다. 네, 뒤돌려치기로 공략. 얇게. 네, 뒤도 한번 있거든요. 네. 이번. 아,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그러네요. 네,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자, 루이피 체네트입니다. 하지만 뭐 점수차는 8-2 여유 있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좀 짧은 각 출발이기 때문에 좀 뒤도 가능하겠다라고 봤는데 네. 아, 좀 넉넉하게 돌았네요 지금. 자, 네 더블 쿠션 내공을 끌어서 각도 형성을 하겠죠. 오, 온뱅크 넣어치기를 끌었어요. 온뱅크에는 좀 만만치 않아 보였었죠? 네, 기울기가 지금 또 내공이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아, 당점을 낮춰서 지금 네, 가능은 했으나 조금 굉장히 많이 끌어줘야 되는 배치였거든요. 네. 또 일적구의 두께를 또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시도해 봤었던 잔차 파크. 자, 직접. 아, 잘 치네요. 아, 굉장히 어려웠던 배치인데. 9-2로 앞서 나가는 아, 리피 체네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각도 형성이 힘든 게 아니라 키스를 빼면서 각도 형성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또 역회전까지 가미를 시켜가면서 득점에 신경을 시켰습니다. 저런 데서 체네트가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본인만의 확실히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잘 쳐요. 네. 깔끔합니다. 10-2가 됐습니다. 체네트 분위기를 완벽하게 자신의 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공 치는 건 투박해 보이지만 그 수구의 기술력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네. 네.
들어오면 막 체네트가 막 아주 우아하거나 뭔가 이런 느낌은 주지 않지만 툭툭 쳐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결과를 만들어내는군요. 아, 네. 좋아요. 네. 뭐 이런 매치는 뭐 다음부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득점 한 거죠. 강력하게.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한 스트로크 나와서 득점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밀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스트로크로. 자, 큐 한번 쭉 뻗어주죠. 이상하게 이런 공을 시도했을 때는 큐,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 큐를 한 번씩 뻗습니다. 네. 네. 이런 득점에서는 뭐 동호인이나 프로 선수나 다 매 한 가지군요. 네. 자, 파란 볼. 네, 비껴치기로 포쿠션 공략. 점점점. 네, 살아났네요. 10점 차로 점수 차가 벌어졌는데요. 지금 4이닝 뭐 하이런 이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네. 이제 몰아치기가 폭발이 됐어요. 맞아요. 자, 이 중복 리더도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배치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투뱅크를 시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걸리나요? 얇게 걸려야 돼요. 아예 안 걸렸네요. 자, 12-2. 네.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득점이 될 확률이 있었어요, 지금. 네. 자, 파란 볼은 안 빼주죠. 뺄 수 없다죠, 지금. 네. 내 손으로 뗄 수 없다. 지금, 네. 떼주고 싶어도 지금 자세가 안 나옵니다, 지금. 네. 파란 볼을 일목적으로 한번 봤었는데. 네. 아, 마땅히 칠 매치가 없네요, 지금. 자, 어떻게 지금 해법을 만들어낼지. 하단 당점을 줬습니다, 지금. 얇은 두께로 끌어주나요, 엎드려치기? 아, 안쪽으로 지금 횡단을 시도했네요. 네. 아,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선택할 길조차도 잘 안 보였던 매치입니다. 뭘 치나 했는데, 이게. 자, 당점을 낮춰서. 안쪽으로 횡단을 네. 시도했는데. 아예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파란 볼은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코너로. 네. 지금 선수들이 뭔가 불안할 때 좀 휴를 좀 못 빼거든요. 약간 좀 전사의 느낌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가끔은 저 큐가 뭐 찬 같기도 하고 네. 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밀어서 좋네요. 멋지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 스트로크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 파크가 좀 답답했죠. 초반에 네. 득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공타 이닝이 좀 길어졌고 기세가 완전히 넘어간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죠. 아 지금 이 곡선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던 배치인데. 네. 아 여기서 원에서 지금 내려가는 거 보세요. 네. 자, 이런 난공을 하나 풀었을 때 어깨가 좀 풀립니다. 원백 넣어치기로. 네, 아까 시도했던 배치보다 훨씬 쉬운. 배치예요. 아하. 지금 키스를 너무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하면 키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두껍게 키스를 빼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이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서 밀려버린 거죠. 네. 네. 분리가 되지 않고 결국은 득점하지 못했던 잔차파크. 자, 체네트는 이제 석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직접 봤어요? 아까 비슷한 기돌려치기인데. 네. 아, 이런 기돌려치기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뭐 또 지금 멀리 있는 볼의 두께를 참 잘 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고 지금 스트로크 감각이 네. 정말 좋아요. 언제 어디서 수구가 밀려야 되는 그런 스트로크가 정말 좋습니다. 자, 두 점 남은 리피체네트. 상대 전적에서 이 차파크를 상대로 좀 고전을 했었던 체네트인데요. 거의 승기를 잡은 분위기예요. 네. 자, 또 두꺼운 두께로 회전 다 죽어 주겠죠 여기서. 네, 됐어요. 세트 포인트. 자, 1세트를 뺏겼습니다만 지금 2, 3세트를 내리 따낼 수 있는 분위기예요. 네. 자, 올 시즌 이 정규 투어에 어떻게 본다면 이 팀리그 정규 투어에 마지막 라운드 이제 첫 경기인 하이온 리조트의 경기인데요. 자,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옆돌리기. 네, 여유가 있죠. 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대 3으로 하이온 리조트에 강했던 차파크를 상대로 자, 체네트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섭니다.